독서를 모래시계에 누적되듯이 천천히 효과가 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한 권이 한 권. 그냥 한 권을 제대로 읽거나 1년을 읽었으나 한 권을 제대로 못 읽거나 이 차이예요. 그냥 책을 읽고 내용을 기억하는 걸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걸 독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법을 갖게 되는 것, 그러면 완전히 독서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의지로 이걸 책을 읽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새해잖아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독서가가 돼봐야지, 올해는 책을 읽어봐야지, 이럴 때 또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이걸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작심삼일 이렇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흔히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했을 때 그 결심이 3일밖에 못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을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의지가 약해서 3일까지밖에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의지의 평균 유통기한이 3일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책을 못 읽게 되는 거는 뭐 독서가 아니더라도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가 됐든 의지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의지라는 것은 나의 특성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을 해보려는 시도잖아요. 이 시도를 하다 보면 내 특성이 안 맞다 보니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시작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독서를 하는 데는 분명 의지가 필요하지만 독서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의지가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의지가 없이도 예, 독서를 할 수 있다? 예, 의지가 안 들게 독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서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성공하거나 어렵게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의지가 필요한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책의 수준과 독서 시간, 이 두 가지인데 내가 읽기에 좀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한다, 혹은 내가 이제 책을 안 읽다가 앞으로 하루에 3시간씩 독서를 하겠어 이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읽기 쉬운 책, 예, 그리고 내가 흥미가 가는 책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읽는 게 가장 좋죠. 독서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다, 만약에 지금까지 독서를 안 해왔는데 독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책을 읽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을 읽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책을 한번 골라보겠다. 아, 책을 고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의지를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겠다. 가서 거기서 30분 동안 내가 책을 골라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 가는 거예요. 가서 책을 고르는 거죠. 근데 고를 때 기준이 이 고르는 과정의 진심이어야 해요. 고르는 과정이 진심이어야 된다. 예, 예. 고르는 거에 진심이어야 한다. 가서 이제 도서관 가서 책을 고를 때 기준은 이거예요. 좋을 것 같은 책, 이런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거면 내가 만만하게 읽을 수 있겠는데, 이거면 내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책들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이거를 읽는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면 내가 좀 있어 보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그렇게 접근, 이제 그게 뭐냐면 독서라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이 독서에서 가장, 독서는 사실 책과 이 독자라는 두 존재가 만나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객관적으로 좋은 책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책이 A에게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책일 수 있지만 B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책일 수 있거든요. 무조건 내가 재밌는 책,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소외시킨다는 거에는 뭐도 포함되는 거냐면 내 취향이 아니라 내 필요를 내세우는 것도 독자인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재밌을 것 같은 책, 내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고르는 거죠. 고를 때 또 하나의 이건 사실 독서가들이 다 하는 건데 초보 독서가 혹은 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도서관 가서 책 빌릴 때 일주일에 읽을 수 있을 거 있는 만큼만 빌려오면 되지 않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이 고를 때는 도서 대출 한도 꽉 채워서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와서 만약에 이제 뭐 15권 뭐 이렇게 빌려오는 거죠.
와서 그럼 그 책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30페이지만 읽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첫 30페이지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책은 내가 못 읽겠구나. 또 읽다 보면 겉보기와는 다르구나.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근데 30페이지까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0페이지를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0페이지를 읽고 읽었는데 만약에 이 책이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과감히 던지고 주무시면 됩니다. 다음 날이 돼서 14권 남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책을 다시 고릅니다. 이 예선 한번 통과한 애들 중에 그 중에서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책을 또 30페이지를 읽는 거죠. 자,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계속 30페이지만 읽고 던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보시면 제가 장담컨대 4일 안에 내가 30페이지만 읽어야지 했던 걸 까먹는 책이 나옵니다. 읽고 있어. 어느새. 네, 그렇죠. 어느새 100페이지 넘어가고 있어. 그렇죠. 30페이지만 읽어야지 했는데 100페이지 넘어가는 책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 그 사람이 30페이지만 읽으라고 했는데 하고 멈추지 마시고 훅 넘어간 책은 그냥 내쳐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이 내가 선택한 나에게 맞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독하는 책 한 권이 나오면 독서가 시작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초보 독서가들이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아주 책을 잘 읽는 숙련된 독서가들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독서가들도 물론 이제 독서 감각이 좋죠. 많이 골라보고 많이 읽어봐서 표지 보고 제목 보고 앞에 좀 훑어보면 느낌 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보통 맞긴 하지만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다고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 책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 가면 그 욕심이 막 하늘을 찌르게 되죠. 마치 그 남의 카드를 들고 쇼핑을 간 것처럼 다 긁어버리겠어 이런 느낌으로 이 책도 재밌을 것 같고 저 책도 재밌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많이 빌려오게 되는데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갖다 놓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초보 독서가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독서가라면 누구나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면 독서 습관을 갖는 이러면 이제 내가 써야 될 의지는 하루에 30페이지만 읽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30분만 가서 책을 고르겠다. 여기까지만 의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재미로 읽게 되는 거죠. 습관을 들이니 또 피해야 할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독서가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하는 오해가 이 독서를 좀 우리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우아하고 고상하고 뭔가 교육적이고 좀 자기개발적이고 분명히 이런 효과들이 있죠. 그냥 그런 효과들이 좀 세다 보니까 이걸 좀 다른 문화하고 다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왜 영화나 음악 들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 듣고 싶은 음악 그냥 듣잖아요. 거기에 무슨 이 영화를 봐야 나의 교양이 상승한다거나 이 음악을 들어야 나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좀 예민해진다거나 이런 생각 하지 않잖아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책을 고를 때는 유독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건 아이들 독서 교육을 하실 때도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이제 한국사 책을 좀 읽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독서에서 독자가 소외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소외가 돼버리면 당연히 독서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면 안 읽게 되고 독서라는 기본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독서의 이 효과 이거를 먼저 보시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자꾸 소외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독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독서라는 건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첫 번째 효과는 이제 저는 이걸 자아 강화 효과라고 부르는데. 자아 강화. 예. 이건 뭐냐면 책의 내용에 관련된 겁니다. 책의 내용이 이제 독자인 나를 타격할 때 제 생각의 틀이 바뀌기도 하고 감각이 바뀌기도 하고 정서가 바뀌기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책 한 권을 제대로 만나면 아주 급격하게 이 변화가 일어나죠. 이거를 이제 카프카 같은 이 위대한 작가들은 아주 멋진 말로 표현을 하죠. 책은 얼어붙은 내면의 바다를 깨는 도깨야 한다.
책 한 권 읽으면 이렇게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인데 이것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책과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가깝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내 흥미가 가는 책. 흥미가 간다는 건 독자의 마음골이 있잖아요. 그 마음골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내 마음이 확장되는데 직결되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은 책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책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예. 교과서는 도저히 이 내 마음골에 가까이 둘 수 없는 형태의 책이거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를 만약에 서점에서 판다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겁니다. 왜 누구에게도 그 마음골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관점이 있고 두 번째 독서 효과가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이라는 건 곧 사고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내 동생한테 생일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뭘 사주지? 라고 내가 생각할 때와 내 동생의 생일 선물을 뭘 사줘야 할까? 라는 글을 읽을 때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묵독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내가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작동 방식이 똑같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책은 작가라는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해놓은 생각의 체계를 독자인 내 머리로 재생해보는 행위입니다. 독서를 한다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글을 읽으면 독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글자를 읽으면. 그게 이제 어려운 책을 읽게 되는 이유인데 실제로 독서를 한다는 건 글자를 읽는 거하고 좀 달라요. 자, 우리 책 처음 읽으면 첫 부분 읽을 때 좀 뻑뻑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좀 읽어야 그 다음에 이제 좀 툭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의 주파수가 있는 겁니다. 책에도 생각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면 책의 생각의 주파수가 들어올 때 내 생각의 주파수와 책의 생각의 주파수가 따로 노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책을 읽을 때 아, 좀 뻑뻑해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이 나오고 맞으면 문체 좀 적응도 되고 책의 정보도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이 생각이 싱크로가 일어나요. 그러다 딱 일치가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정신을 잃죠. 정신을 잃는다는 건 책을 읽다가 정신 차려보니 한 시간 지나 있고 100페이지 넘어가 있고 나는 울고 있고 뭐 이런 거요. 저는 이걸 독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독서입니다. 이게 독서 현상이 수반되지 않는 건 글자를 읽은 거예요. 글자를 읽은 것과 독서 현상이 수반되는 실질 독서를 하는 건 다른데 언어 능력은 언제 향상되는 거냐면 이 생각이 싱크로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책 속에 담긴 생각을 내 머리로 완전히 이입을 해서 재생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할 일이 없는 종류의 생각을 할 일이 없는 수준의 정연함으로 할 일이 없는 정도의 길이로 하는 겁니다. 3시간짜리 책을 읽는다는 건 3시간 동안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일이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이제 생활 사고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우리 남편 저거 또 뭐 한다는 데서 어떡하지? 근데 이 생각이 정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 한 가지 생각으로 10분 이상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생활사고는 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오래 한다 하더라도 이 사고력이 잘 안 올라오죠. 근데 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아주 작가들이 수백 번 고쳐가면서 구축해놓은 언어사고의 책이잖아요. 이걸 내 머리로 해보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의 정연함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짜리 책을 읽는다는 건 3시간 동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한 사고력의 확장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독서가들이 평소에 이제 할 때 이렇게 해서 내 사고력이 확장됐고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을 읽고 나면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짜릿하기 때문에 사실 독서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독서에 대한 효용은 내가 읽기 쉬운 책, 내가 흥미가 가는 책을 읽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봐도 똑같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지식책 읽히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지식책은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야기책은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지식책을 읽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 능력 향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 책을 읽었을 때 오히려 언어 능력이 이게 제가 이 싱크로의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 한 권 제대로 있잖아요. 그럼 언어 능력이 막 엄청 요동을 쳐요. 이게 우리가 보통 독서량이 쌓여야 이게 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권을 이 독서 현상을 경험하면서 읽으면 이 언어 능력 평가로의 수치로 바로 잡힐 정도로 굉장히 세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쉬운 책, 재밌는 책, 흥미가 가는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책을 진짜 잘 읽는 법, 뭐 독서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소리 내서 읽는 정도의 속도로 읽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독서는 생각하는 행위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조차도 2배속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3배속, 4배속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독서라는 행위가 온전한 사고 과정이 되려면 그 정도의 속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속독을 한다는 건 책을 읽을 이 생각을 2배속, 3배속으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서의 과정 자체는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독을 하셔라.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언어 능력 상승폭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고등학생들은 사실 독서를 즐겁게 하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수능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려면 수능 국어 영역에서 적어도 70점은 나와줘야 돼요. 70점이란 점수가 어떤 점수냐면 70점이 나오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어렵게나마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70점 미치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 4페이지 공부해야지. 공부를 4페이지 했잖아요.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고 나도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70점이 나와야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어렵게나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 평가를 봤는데 막 50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러면 이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어 능력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소설책 4권 읽는 겁니다.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읽었을 때 그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해요. 이 온전히 읽어내지 못한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이 머릿속에 온전하게 체계로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줄거리 정도만 대충 아는 정도,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책 네 권을 제대로 읽게 만드는 그 로직을 씁니다. 이게 네 권 제대로 읽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거 하기 전 어떻게 하냐면 처음 할 때 수능 먼저 쳐요. 인터넷에서 기출수능 뽑아서 그럼 50점, 뭐 52점 이렇게 나오죠. 이하 학생. 네, 나오잖아요. 네 권 읽고 나서 다시 쳐요. 그러면 72점, 74점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가는. 바로 20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책 한 권 한 권 제대로 읽는 게 이렇게 센 거죠. 이게 정독의 효과입니다. 독서를 좀 이렇게 모래시계에 누적되듯이 천천히 효과가 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한 권이 한 권. 그냥 한 권을 제대로 읽거나 1년을 읽었으나 한 권을 제대로 못 읽거나 이 차이예요 그냥. 그래서 쉬운 책을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책을 읽으면 한 권을 읽어도 한 권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네 권 올릴 때도요. 네 권 그 고등학생들한테 할 때도 첫 시작책이 초등 고학년 동화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책은 뭐냐 하면 청소년 소설입니다, 그냥. 그 네 권 다 소설책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독서는 어려운 책을 읽으면 수준이 막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제대로 읽었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걸 좀, 이 기본 로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책을 읽을 때요. 나라면이라는 관점을 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도서를 읽는다고 할 때도 이 나라면이 통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그 지식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좀 어떻게 되기가 쉽냐 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가 보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내 상식의 수준에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주는 게 만약에 제 상식이에요. 근데 물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읽었을 때 물은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왜 물은 왜 그렇지? 이게 이렇게 내 상식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거야? 만약에 책에 설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봐서 내 상식으로 이게 완전히 납득이 가야 됩니다. 물이라는 건 얼 때 입자가 각이 지는구나. 그래서 각과 각이 서로 밀어내면서 틈이 생기고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 상식으로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야기책도 똑같은데 왜 이야기책 읽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착해. 너무 착한 행동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심리하면 아, 저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혹은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이 관점에서 그걸 추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추적 방법은 그 인물이 그 장면 외에 다른 장면에서 했던 아주 사소한 행동 혹은 말,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나이, 정체성 이런 것들을 총체로 놓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면이라는 이제 제가 아까 속도를 빨리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독서라는 건 이 작가의 사고를 충분히 내 사고로 만드는 행위거든요. 근데 빨리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작가의 사고를 내 사고로 충분히 한다는 건 나라면이라는 관점을 갖고 일일이 다 짚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능력이에요. 이것도 독서 능력이 낮으면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이 독서 능력이 높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멈추는 게 되게 용이합니다. 읽다가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모르는 단어네? 하고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뭐 다큐멘터리를 찾아본다든가 짤막한 영상을 찾아보고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해. 그럼 한 30분, 40분이 지나요. 이러면 초보 독서가의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찾다가 다 찾고 나잖아요. 그럼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치는 거죠. 딴 걸 보고 있지. 그치. 지쳐. 아, 못 읽겠어. 근데 이게 무슨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책을 많이 읽고 독서 능력이 뛰어나면 읽다가 돌아왔을 때 전에 읽었던 부분과 내가 다시 읽기 시작한 부분이 사고의 이음새가 읽었던 부분, 내가 찾았던 부분, 다시 읽는 부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사고량이 폭증하게 되겠죠. 이게 다 독서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보시고 아, 나는 이거 아직 좀 무리다 하시면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더 뛰어난 독서를 하고 싶다면 언젠간 나도 나라면이라는 관점을 더 많이 적용하면서 읽어야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그림책 한 권을 읽어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림책 한 권을 읽었을 때 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을 읽다가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림책은 사실 독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멈추는 순간 이게 확 늘어나는 겁니다.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보다 저 한 발 더 나가고 싶다. 아, 이거 더 고급 기술이 그렇죠? 있군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요런 관점을 가지시면 됩니다. 작가의 의도를 내가 읽어보겠다. 요거는 이제 텍스트 너머에 숨어있는 이야기책을 읽으면 작가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텍스트 너머에 숨어있는 작가와 이제 우리 보통 책을 뭐 작가와의 대화 이게 뭐냐면 텍스트 너머에 있는 작가를 독자가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의도를 읽는 것인데 작가들은요 뭘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줄임표를 쓰잖아요. 말줄임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인간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면 이 책의 어떤 전체적인 내적 구조가 흔들려요. 뉘앙스가 막 흔들립니다. 이럴 정도로 책이라는 건 굉장히 엄밀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 직업이 비행사야. 이러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작가 입장에. 왜 비행사냐? 그렇죠.
이거는 비행사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책 제목이 강아지똥이에요. 이러면 강아지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읽으면 몰라요. 이걸 어때? 이게 초보 독서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할 수 없죠. 자, 그러면 강아지, 왜 강아지똥이지? 하고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작가의 의도를 내가 읽어냈어요. 이러면 이 그림책 한 권을 읽어도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독서가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가의 의도를 딱 한 세 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모든 요소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요소, 책당 딱 한 가지 요소만 내가 읽어내. 강아지똥이 왜 강아지똥인지, 주인공이 비행사인데 왜 비행사인지, 이거를 내가 책 안에 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막 고민을 해서 이거일 수밖에 없어, 이 이유일 수밖에 없어, 이런 걸 읽어내잖아요. 이렇게 딱 읽어내고 나서 다른 책을 읽으면 완전히 독서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책을 읽을 때 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의 뼈대가 손에 잡히기 시작해요. 이 뼈대가 손에 잡힌다는 건 좀 어떤 거냐면, 생각의 체계의 생각이라는 것도 이게 건축물하고 똑같아서 골조가 있고 구조가 있거든요. 이 구조를 내가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익힌다는 건 내가 책을 읽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도구함, 도구 상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을 때 이 도구가 저절로 튀어나와서 그 책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런 걸 독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법을 갖게 되는 것, 그러면 완전한 고급 독서가로 변신하게 되고, 책 한 권을 읽을 때 발생하는 독서의 사고량,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지식책 읽잖아요. 그러면 30페이지 읽고 1시간 떠들 수 있어요. 이런 이 관점으로 읽으면. 이게 책을 읽고 내용을 기억하는 걸 막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책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일종의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서랍이 아주 많은 서랍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짜자자자작 정리돼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설명을 할 때도 그 서랍에서 꺼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 말고도 좀 많은데 사실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엄청난 독서가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를 하시고 두 번째를 욕심내지 마시고 책 하나 읽을 때 하나 정도만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점 더 이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독서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따르면 다독하는 것과는 조금. 네. 그럼 다독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독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라. 하지만 많은 책을 읽지는 마라.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인데, 사실 독서 명언 이런 걸 찾아보시면 다 얘기가 비슷합니다. 다독,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읽는 건 좋아요. 하지만 많이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책을 다 못 읽어요. 내가 꽂히는 책밖에 읽을 수 없는데, 다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독서 과정이 다 스킵되면서 책 한 권을 읽고 나도 내가 책을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뭐 이런 느낌인 상태로 쭉 가게 되면 결국 책을 못 읽게 되거든요. 이 다독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독은 목표를 설정해서 쟁취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0권 읽겠어. 100권 읽겠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3시간씩 읽겠어.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읽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30분 읽겠어 하고 읽다가 어떤 책 한 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읽겠어 했는데 3시간 내리앉아서 읽게 되는 겁니다. 헐, 어떻게 내일 늦잠 자겠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겠다, 그거 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 너무 재밌는 책을 만났어요. 근데 졸음을 못 이기고 잤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책을 들고 다니게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출근할 때 읽고 화장실 갈 때 읽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읽게 돼요. 이렇게 해서 독서량은 늘어가는 것이지, 내가 몇 시간 읽겠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의지로 다시 책을 읽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안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를 좀 낚시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요번 내가 도서관 가서 낚싯대를 던졌는데 어떤 책이 걸려들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맞추시고 오히려 독서량은 30분만 읽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다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위험 부담이 없는 그런 방법인 거죠. 독서 효과는 독서의 시간에 의해서 지배된다기보다는 독서 현상 있잖아요. 그 강도에 의해 지배를 받아요. 이게 세게 오잖아요. 그 세게 오면 그 한 권을 덮었을 때 느낌이 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렸구나. 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에 한 권을 읽더라도 이 강도가 센 책을 만나면 그 달에 10권 읽은 사람보다 한 100배 정도는 더 센 독서 효과가 언어 능력이든 자아 강화 효과든 더 세게 나타나는 거죠. 세바시 인생 질문 1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1300개의 세바시 강연 컨텐츠 중에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100개가 다시 질문이 됐고요. 그 질문에 각각의 3개의 질문씩 총 300개의 질문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만의 답을 써주십시오.